천천히 저를 잠식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싫어지기 시작했고, 인생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울증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어요. JYP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돌이라면 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의 바른 모습이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JB가 아닌 저 임재범은 실제로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사실 어릴 때는 갓세븐의 리더라는 타이틀을 받기가 정말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미래도 항상 불확실하니까 마치 안개가 가득 낀 길을 나아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나를 건설하자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면서 때로는 다쳐도 보고 혼나도 보고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한없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마인드셋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 얘기를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 JB입니다. 제 마인드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mindset.